네, 이제 채소도 밖에서 사 드시지 마시고 집에서 키워서 드세요. 자이글의 잘 자란 새싹재배기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부터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아랫시루가 있습니다. 거기에 윗시루가 있고요. 이렇게 채반에 씨앗을 이렇게 뿌려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물상승봉. 그리고 이렇게 꽂아주시면 물이 핑글핑글핑글 돌아가는 팔랑개비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뚜껑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방법은 진짜 간단한데요. 우리 집 온도가 집안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전원 버튼을 누르시면 그 옆쪽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온도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집의 온도에 따라서 버튼만 눌러주시면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새싹재배기가 그러면 왜 좋은지. 저는 기본적으로 채소를 먹을 때마다 이 채소는 어떻게 자라났을까 걱정되고 고민되는 게 많았어요. 농약을 많이 쳤을까? 뭔가 잔류 검사를 해보고 싶은 그런 충동을 막 느껴졌었거든요. 첫 번째,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 가족들이 먹는 거니까 농약 치지 않고 수경 재배, 물로만 재배하니까 일단 너무 안심이 돼서 좋았고요. 오늘 내가 먹은 음식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건강한 음식을 건강하게 드실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았고요. 그래도 기계다 보니까 사용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을까? 이 걱정하시죠? 어렵지 않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끝! 왜? 예전에 어머님들께서 어머, 물을 부어줘야 돼! 시간 맞춰서 물을 부어줘야 됐잖아요. 알아서? 물이 시간에 맞춰서 돌아가면서 뿌려주니까 시간 맞춰서 어머님들께서 열었다 닫았다 이거 외출도 못하시고 그런 예전에 번거로운 상품이 아닙니다. 거기에 어떠셨어요? 콩나물 피우려면 검정천으로 이렇게 확 덮어놔야 됐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통 자체가 어둡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검은 천을 이렇게 덮어놓아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없습니다. 알아서 버튼 하나면 끝! 자, 이래서 너무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요. 아니요. 5일이면 돼요. 5일이면 콩나물을 싹 뽑아서 콩나물 무침 해 드시고, 숙주를 싹 뽑아서 숙주 무침을 해 드시고, 아이들에게 관찰할 수 있는 학습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아이가 직접 키워서 직접 먹다 보니까 안 먹던 채소도 잘 먹게 되더라고요. 한번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자, 오늘 내가 먹는 음식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 잘 자람 새싹재배기. 지금 만나보세요.